서울 생활권이자 위례와 판교 생활권인 성남시 수정구는 그동안 위례와 북판교를 제외한 구성남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이미지가 강해 인근 부동산 시세가 저평가되어 왔는데요. 성남시 수정구는 북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는 양질의 일자리 자족 도시이며 상급지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가 속해 있지만 구도심의 경우 노후 주거지가 많은 이미지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성남시 수정구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의 인구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92만 명이며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560세대 0.14%의 인구 증가율로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3,775세대의 10%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성남시 수정구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50만 원으로 판교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구의 눈여겨볼 주요 입지는 북판교의 금토동과 고등동, 성남구 도심의 단대동 신흥동, 성남시 수정구의 대장지역이자 송파생활권인 위례신도시가 포함된 창곡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남시 수정구의 대장아파트는 창곡동 위례센트럴 자이로 30평형 실거래가는 15억 5천만 원이며 수정구 전체 실거래가 평균이 7억으로 입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은 편인데요. 2023년 4분기 수정구는 총 5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2023년 하반기 총 290건의 역전세가 발생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시 전체 미분양은 90건이며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역부터 신흥역 인근 4,230개 이상의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위례신도시의 창곡동에 130여 개의 주요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학원가가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구 재건축 재개발 진행 상황. 서울 생활권이지만 노후주택이 많은 구성남에 재개발 호재가 많은 수정구는 최근 신흥동, 태평동, 상대원동 등 8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성남 금광이동 주민동의율이 60%를 넘어섰고 성남시는 LH와 함께 태평 3구역과 신흥 3구역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수정구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수진역 인근의 수진 1구역은 시공사 선정 단계이고 신흥 1구역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며 태평 3구역은 구역 지정 단계로 수정구 구도심 절반 이상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성남의 재개발 이후 신축 시세는 30평 기준 9억에서 10억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개발지 인근 다세대 및 다가구의 투자 가치가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및 일자리 호재. 8호선 연장은 수정구의 가장 큰 호재인데 현재는 판교 생활권이지만 지하철로 가기엔 여러 번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8호선이 연장되면 환승 없이 판교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GTX A노선의 간접 수혜지이자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위례, 삼동선 경전철이 수정구를 관통하는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수정구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는데 2024년 기준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 입주 기업의 2022년 매출은 약 167조 7천억 원으로 2021년 매출 120조 8천억 원에 비해 38%가량 상승했었는데요. 판교는 10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최근 입주 기업 증가로 2021년 1조 1천억 원 대비 820%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 곡선을 이끌어 수정구의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인한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례와 판교 등 상급지에 속해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저평가되었던 구성남 수정구의 부동산 전망. 성남시 수정구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